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번 주에 어떤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. 자, 주말 잘 쉬셨죠? 네. 자, 주말 사이에 결국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됐습니다. 자, 비농업 부문의 고용 신규 고용이 94만 3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테이퍼링 시작하는 겁니까? 야, 뭐 이제 시작할 준비는 됐네요. 이제 네. 전차 테이퍼링이라는 전차가 시동을 걸은 상태가 됐는데요. 네네. 11개월 만에 최대치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ADP 숫자는 33만 명밖에 지금 안 했었는데 굉장히 괴리가 있는데 자, 이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는 6만 개의 가게를 조사를 하고 네. 그다음 65만 개의 사업장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자 조금 뭐 쬐는 듯한 지금 변명을 내놨어요.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일단 계절 조정 요인들을 많이 반영을 못했다. 그다음에 코로나 19 확산이 100% 반영되지 않았다. 이 뭐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제일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. 실업률인데요. 네. 실업률이 5.9%에서 0.5%, 그러니까 10%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 5.4%까지 갔어요. 전망치는 5.7%였고요. 거기다 평균 임금 인상률이 지금 3.58%로 지난달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. 그렇다면 이거 맞는 수가 되는데, 자, 일단 94만 3천 명 중에 개인 사업체에서 70만 개가 지금 늘었어요. 그런 건 식당, 호텔, 레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. 이 속도로 가면은 9월 달엔 100만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그러니까 숫자를 뭐 자세히 본 사람들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 노동 인력이라고는 25세에서 45세 거기 고용률이 아직 우리 눈높이에는 안 올라왔다. 77.8%인데 여기 80% 이상을 항상 넘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?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얘기를 해. 그런데 시장은 좋게 해서 그랬죠. 네네. 핵심 노동 인력이 아직도 더 고용이 돼야 돼? 그러면 아직 경기가 피크아웃 된 것은 아니네. 거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아까 소개해 주신 다우지수, S&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해버리는 네.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가 야, 이제 한 주 만에 어때 1.17에서 네. 1.30까지 그렇게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. 생긴 게 뭐 단순합니다. 이런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아직 최고치는 않았다. 피크아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될 것이고 9월 달에 이제 100만 플러스를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. 그러면 이제 3개월치를 한번 비교를 하면요. 5월에서 7개월 이제 수정치를 반영하면 3개월치 평균이 83만 명이에요. 근데 그 전에 4월에서 6월까지는 56만 명이거든요.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아직도 가파르게 경제에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나타나는 해서 자 이러면 자 두 가지가 이제 뭐 우리 머릿속에 이제 들어올 텐데 네. 첫째 9월부터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FOMC의 시장과의 소통 굉장히 활발히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뭐 11월 12월까지도 우리가 빨리 당겨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특히 이제 이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고 고용 지수가 좋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전체로 보면 지수가 올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는 굉장히 차이가 났었다. 은행주, 금융, 에너지주가 굉장히 올랐고요. 네. 그다음에 산업, 뭐 자재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헬스케어와 기술주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갔던 부분들이 나와서 자 이게 뭐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요.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달러 가치도 가파르게 이제 상승이 되니까 이제 환율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FOMC나 페드에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할 것이다. 네. 자, 그러면 이거 평가가
굉장히 지금 이제 뭐 엇갈리게 나올 텐데 이번 주에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이 뭐 관련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? 페드의 뭐 또 연방 준비위원회 이사들의 발언이 3일간 몰려 있습니다.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.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월러 이사의 말이 정확히 맞아들어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제 월러 이사는 누구랑 제일 친하면 제임스 블러드하고 세인트루이스 총재하고 하는데 둘이서 근데 월러는 원래 비둘기파인데 이렇게 매파적으로 돌았다는 게 사실 시장에서 조금 의아한 상태이고요. 블러드는 뭐 매파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 사실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뭐 우리 이제 시금석이 될 건 두 가지죠. 첫째 8월 9월에 80만을 넘느냐. 그러면 그 다음에 8월 26일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리는 데서 어떻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인가. 두 가지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요. CPI가 뭐 마침 뭐 이번 주에 중국 거하고 한국, 미국 거하고 우리나라 것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부분도 한번 잘 보셔야 될 여지가 생겼습니다. 고용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 부분 다시 눈길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뭐 연출할 것 같아서 CPI도 잘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딱 이번 주에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고용에선 한숨을 좀 돌리고요. 이러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 있다. 이번 주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중국, 미국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금융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그렇죠. 거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비슷한 양상, 하지만 기술주는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에 나타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?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은 12일 날 MSCI 이제 지수 변경에 관한 일들이 있습니다. 근데 있죠? 지금 이제 지수가 변동하면 이제 말일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? 네. 지금 우리가 이제 진입이 예상되는 FOBM,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스, 그다음에 SKIET가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카뱅이나 크래프톤이 진짜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퇴출이 지금 확정된 부분은 LG 생활건강의 우선주는 지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수급이 2천억 이상이 지금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MSCI의 지수 변경에 관해서는 12일 날 발표되는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뭐 지금 해외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.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카카오뱅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